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라이프의 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도 오늘 썸네일 보셔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요 좀 공간을 바꾸겠습니다. 예, 늘 언제나처럼 이렇게 주방에서 찍는 것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밖에서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유튜브를 하고 하니까 요걸 살려가지고 이제 저도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건데, 오늘은 제가 뭐 가서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강사님한테 제가 배우면서, 아 후니아 제가 밖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제가 이제 그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떠들지 못해, 쪼잘거리지 못해요. 이제 자그마한 공간인데 그래도 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용히 촬영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많이 배운 걸 가지고 응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뭐 지식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바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이 공간이 아니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공간 이동 가실까요? 네. 뭐, こうしてみると分かる。多分、これね、一応これ本みりんです。一応本みりん。純米本みりん。純米本みりん。でも、これでも普通高いですけどね。普通、こういう香りが。あ、高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まあ、これが一般的というか、まあ、これにもいろいろ種類がありますが、例えば、高さの本みりんと、で、あれば。で、 アルコールを飛ばすんですね。全然違いますよね。なので本当になんかこれだけでペロッとにしたりとかっていうのも十分できるし、今日はちょっとこれ甘酒にかけてデザートにして食べたりとかするんですけど、要は煮切るってことはアルコール分だけ飛ばして使用。
거의 야활한 거 있으네, 니꾸가. 그렇죠. 뭐 기대는 토끼 와가루. 야 수모, 하이 부분 이만 샷이 났대는데 하이. 아, 미소. これ何でしたっけ？これは甘酒とヨーグルトに煮切り身です。埋めて塩麺を作る。はい、よしよ。あ、美味しい。あ、いいですね。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이제 발효식 일본식 전문 정보 전달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신데 스트루치 선생님이시고요. 한마디 선생님 인사를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끔 이제 선생님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인사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인사 발사도 오랜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도착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고요. 오늘 2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야 진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공부가 많이 됐고요. 좀처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부터 좀 더 참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발전되는 그런 요리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요리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더 한층 발전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요리를 제가 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레시피를 한번 보고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그리고 그 강사분 이제 트트부치상 그분하고 이제 같이 상담을 해가지고 이 레시피는 이제 올려도 된다 그런 거 있으면은 상담을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꾸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맛있게 먹었거든요. 뭐 피클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투투불상이 이제 아마 제 영상에 가끔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좀 더 서로 간에 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꾸미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고요. 예,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보잘것없는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